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예. 아, 이게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네. 3회까지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4회에서부터는 100번. 네. 100번인가요? 그래서 그 테스트하고 나머지 그 무기력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네. 같이 얘기하고 아, 몸과 네. 마음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책 첫 대부분에 보면 이 번아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번아웃이 아, 정확히 뭡니까 이게? 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거의 뭐 소진된다 뭐 그런 표현도 네, 하던데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좀 진짜 그 정도 되면 무기력해지는 거지 삶에 뭔가 의미도 못 찾고 저도 가끔 번아웃 아 교수님은 뭐 번아웃 안 된 것처럼 항상 보이는데 네, 그래요 또? 네. 번아웃. 아 맨날 번아웃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테스트가 있나요 선생님? 네. 네 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게 원래 네. 그냥 소진된다 다 타버렸다 라는 네. 뜻이거든요. 네. 특히 우리 교수님처럼 외과의사분들은 젊으실 적에 일 죽어라 며칠씩 잠만 자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지쳐버릴 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는 순간을 번아웃된 순간이라고 아, 얘기를 하는데요. 아. 요새 코로나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많은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낮밤 없이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쳐서 네네. 이제 몸 기운도 빠지고 마음 기운도 빠지는 또 수험생들은 공부하고 뭐 재수하고 삼수하다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리는 현상 그거를 이제 번아웃이라고 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번아웃이 되는 분들 많이 있나요? 어째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뭐 테스트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네요. 네. 1점에서 5점까지 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쉽게 피로를 5점. 느낀다. 번아웃의 주된 증상 자체가 그렇죠. 일단 네. 피곤함입니다. 피곤함요. 우리나라 우울증 네. 유병률 조사에서도 제일 흔한 증상이 우울함이 아니고요. 네. 피곤함이거든요. 아, 네. 피곤함이 제일 많고 네.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되는 네. 기운 없는 저요. 네. 그리고 아파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너 살 빠졌다. 그냥 인사말로 하는 살 빠졌다가 아니고 그리고 네, 그 살짝 보인다는 것도 나한테 안 좋은 그건 많이 먹어서 그런 거고 오늘도 왜 봤는데 환자들이 저 네. 아이 선생님 얼굴 좋아지셨어 이런 말 많이 듣는데 그건 그냥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왜 그랬구나. 근데 이제 당사자가 느끼는 번아웃 증상은 매일 하던 일, 즐겁게 하던 일인데 재미가 없어요. 일이 생겨나네. 그리고 아. 내가 이걸 왜 하나? 내가 이걸 왜 하지? 아 세상 참 의미 없다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게 번아웃의 주된 증상이고요.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요거 좀 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좀 화면을 아, 좀 키워볼까요? 네, 네. 네. 키워서 좀 여러분들도 네. 같이 한번 테스트 한번 받아봐서 네. 실제로 그렇죠. 번아웃이 아닌지를 좀 그러다 보면 네. 이유 없이 슬퍼집니다. 이유 없이 괜히 슬프고 중년 남자들이나 여성들은 TV 보고 그 전에는 별로 안 울던 건데 괜히 남의 얘기에 괜히 울고. 그래서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아, 물론 뭐 나이 드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호르몬의 변화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중년기에 접어드는 이 기자님 얘기고. 네. 번아웃 되면. 제가 해당되면 네. 뭔가요? 젊은 사람. 번아웃이죠. 번아웃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게 지속이 되면 뇌에도 아주 미세한 신경염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건망증이 이제 일어납니다. 일을 까먹고 물건을 잘 잊어버리고 그리고 전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번아웃이 되면 전두엽 기능이 줄어드니까 전두엽의 기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감정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머리 다친 앞머리 다친 사람들이 승진폰 드럽잖아요. 일반인들도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되면 짜증이 늘어납니다. 아, 네. 네. 저요.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네. 모르는 사람도 있고 직장 윗사람이 있으니까 꾹 참고 있다가 네. 그 짜증이 번아웃이 되면 집에 가서 꾹 참던 짜증을 이제 식구한테 부리고 아이한테 화를 냅니다. 화를 남자친구한테 화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번아웃.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남자가 정말 나쁜 놈일 수도 있고. 자 이게 다 연계가 되네요. 네. 짜증이 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실망 가고 네. 네. 화를 참을 수가 없어지고요. 네. 이제 그런 게 반복이 되고 만성화가 되면 네. 내 주변에 자꾸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왜 그 모든 어느 종역의 레지던트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 네. 어느 과를 하는 레지던트 건간에 몇 달이 지나가고 나면. 네. 네. 나 이과 괜히 했나봐 다른 과 해야 되지 않나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만두는 친구들이 꽤 있잖아요. 네. 도망가는 친구들. 네. 네.
이때가 사실 몸이 지치고 네. 마음이 지치는 번아웃 때문에 그렇고 직장인들도 1년이 되기 전에 일은 익숙해졌는데 일에 피곤해지고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는 순간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미워지기 시작을 하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죠. 짜증나게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혼자 지면 여가 생활도 즐기지 못하고 쉬는 시간이 있어도 못 쉽니다. 예전에 즐겨보던 미드 일드도 못 봐요. 책도 재밌게 보던 사람도 책도 집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싫을 그쵸. 때가 있어요. 네. 넷플릭스가 갑자기 재미가 없어졌는데. 그렇죠. 넷플릭스를 그 재밌어서 돈을 내놨는데 네. 이제 볼 게 없어지는 겁니다. 네.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더 지속이 되면 네. 만성 피로가 생기고요.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불량. 근데 이제 두통이 있으면 원래 신경외과나 신경과에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거기 가도 이상이 없대는 두통들이 이제 점점 네. 많아지고요. 네. 그럼 네. 한번 통증 먹으면 그럼 저희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소화기내과를 갔는데 네. 내시경 한번 해보고는 이제 정신건강과 가라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죠. 무엇보다 문제는 네. 이게 쌓이게 되면 내 일에 내 능력에 이제 한계가 느껴집니다. 아 나는 바본가 보다. 난 안 돼. 이런 거. 네. 난 안 된다. 네. 그리고 일을 할 의욕도 별로 없고요. 네. 유머 감각이 사라집니다. 유머 감각이 사라진다. 이게 일을 하면은 파이팅하고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유머 감각도 하고 웃겨주어야 되고 좀 재밌는 웃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아웃 되면 웃을 일이 없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번아웃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채널 쭉 몇 번, 저도 몇 번 봤는데 보다 네. 보면 이진환 기자 아프리카 TV를 보다 보면 네. 재밌게 막 제가 혼자 신나서 막 네. 떠들 때도 있는데 어느 날은 그냥 지쳐서 의무가 하다 하듯이 대충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그걸 딱 알들 네티즌 그 채택한 분도 알더라고요. 그게 이제 번아웃 배워가는 모습인 거죠. 배워가는. 이게 더 지나가면 이제 아 일정 점수를 넘어가면 이제 번아웃. 이게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가 높아야 네 맞습니다. 이걸 그 카카오 페이지 앞에 들어가시면 네, 앞에 네. 무료로 보여주는 거에 네. 번아웃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매겨 보시면 네. 그 당신은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네. 우울증일 수도 있고 신체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만성 피로 증후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몸과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네. 65점 이상이면 네 맞습니다. 네, 깜복희라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깜복희라님 감사합니다. 네.